접을 예정이라서요. 접을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변하는데? 소시가 어디에서 갖고 온 거라고 이거? 뉴발란스? 인천 하프 마라톤. 음? 어디서 얻어온? 얻어온 거라니. 얻어온 거라니. 그럼 뭔데? 정당하게 받은 거지. 정당하게 얻은. 얼음이 없는데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팩 많아. 아이스팩에서 까서 먹으라고? 먹으라고 나온 물 아니니까 버리라고 하는데 그거. 근데 뭐 먹어도 유해하지 않습니다. 아 싫은데 그래도 뭐 그걸로 먹고 싶지 않은데? 아니 씩씩하게 안녕. 안녕 책 가져. 이거 줄게 아빠. 아 너무 달아. 안 섞여. 꼬닥. 아 예쁘다. 꼬닥꼬닥. 여기는 곤양이었군요. 배는 블룩 튀어나와가지고 가슴부터 튀어나와가지고. 까. 까까. 많이 떠요? 얘 이름 후야, 루키야. 응? 음? WH 울었어, 진짜? 그렇게 기재하려고 했는데 안 된대? 응. 거기서? 그게 아, 여권에서? 오. 여권에서 뭐라고 했어? H 뭐였더라? HW H5였나? HU였나? I 뭐 아무튼 다른 걸로 했어. What is your name? Who? 응. Who? 씨님. I 예. 무슨 일이시죠? 씨님. 예. 이거 뭐야? 그냥. 씨님. 유튜브 롱런하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도이 망해가지고. 저도이 망해서 롱런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된 사람 있나요? 네? 아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어 아닌가? 이렇게 간신히 숨쉬면서 사는 거죠. 다행이다. 나만 안 되는 거 아니라서. 동병 상련이에요? 그래서 나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 좀 해보려고. 어서. 엄마 벗는 거 누가 보니? 엄마가 벗는 거 누가 봐? 엄마. 어머니. 엄마는 제가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미 잔뜩 노출이 한번 됐었다고. 요즘 어떻게 해야 유튜브가 잘 되지? 다이소를 건드려야 돼요. 그건 팩트입니다. 알리를 건드릴까요? 아니 다이소. 태무는요? 그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접촉하기 좀 힘드니까. 다이소 육아 추천템 좀 찍어주세요. 괜찮은데? 아, 기획력이 떨어졌네, 꽁지가. 저 기획력이 바닥이 났어. 아, 난 그런 거 마트 콘텐츠 같은 거. 마트 콘텐츠? 어, 마트 마트. 마트 마트? 아니, 언니가 저... 육아를 한다면 궁금할 것들 얘기를 해줘. 애를 안 낳아보긴 했는데. 여기 애 있잖아. 이 애는. 아야! 어. 아야, 엉덩이 아프구나. 진통제 좀 먹어야겠다. 아. 루키가 골반이 안 좋아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아프대. 고양이 아프대. 후야 고양이 아이한테 고양이 괜찮아. 어. 쫄았어. 후 쫄았어. 제 목소리 좀 무섭지. 어. 우리 후 쫄아서 멀리서 구경하네. 시계도 나오네. 응? 그래 그래. 찡찡거려 왜? 고양이처럼. 애기는 애기들끼리 끌리나 봐. 옆에 탈 채싹 붙어가지고 크림이 구경하고 있네. 뭐든 궁금하니까. 이게 뭐야? 영어 교육을 시켜. 이제부터 영어로만 말 걸게 애기한테. 애기한테 24시간 동안 영어로만 말 걸어 보았다 어때? 콘텐츠 시기다. Hey, what are you doing, baby? Oh, this is not what you have to do. Come on, baby. This way, this way. Let's go. 일본어로만 말하기. 아, 고치라 됐네. 고니치와, 고니치와. これはレジョコです。コロナ禍にはあの氷、氷があります。変なのんな、変なのんな。氷食べたい？食べたい。氷食べたいですか？이게 뭐야? 이모 거래 이모 거. 뭐야? 이모 거.
응? 아, 이거. 24시간 일본어. 24시간 일본어. 24시간 영어. 뭐죠? 또 먹어? 근데 이거 맛이 없을 수도 있어. Who is your name? 근데 너 폭발시킨대, 보통. 그래서 조심해야 돼. 꽉 잡게 하면 안 돼. 폭발 안 시키게 해줄게. 뭐가 이거 무슨 맛이 없을 것 같아. 이모가 잡고 딱 그냥 입만 꽂아줘야 돼. 응,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잡고 먹는 거야. 자, 여기를 여기 끝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냠. 맛이 없지. 에이, 별로다. 그지? 괜찮아? 맛있어요? 응. 아몬드 브리즈 맛있으세요? 맛있어? 맛없다. 역시 다이어트 푸드는 맛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에게 참 좋은 거예요. 알아요?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그치? 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유튜브 대선배로서 운영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고자 와봤는데요. 여기도 거의 시공창 예? 접을 예정이라서요. 예? 접을 예정입니다. 조회수가 안 나와서 흥진님이 더 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 조회수 보셨어요? 제 조회수는 제 조회수 보셨어요? 1.9만인데요 제 조회수는 7천인데요? 저도 7천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근황 올림픽이다 이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어 그래. 가늘고 길게라도 살아남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이죠. 하다 보면 또 좋은 기회들이 올 거고 맞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쯤 지금은 단지 육아에 지치셔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가 힘든 걸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좀 키워놓고 보면 배고프대 쟤. 너가 빨리 이제 커서 초등학교를 키워놓고 보면 와 진짜 그럼 진짜 이제 아줌마 진짜 빼도 못하게 아줌마 컨텐츠 찍어야지. 뭐가 있지 아줌마 컨텐츠? 살림? 살림? 살... 와 살림 컨텐츠 장난 아니더라고. 리프팅? 리프팅? 얼굴 관리? 뭐 홈케어 관리? 안마 의자 리뷰? 뭐가 있지? 찜질방에서 맛있는 음식 조합해 먹는 거? 아 찜질방 안 간지 진짜 오래됐다. 찜질방 안 간지 몇 년 됐고. 진짜 나는 목욕탕. 어 잠시 시작하나요? 네 어, 시작하시나요? 시작하시나요? 삐삐삐삐 띠기 축하 출발! 띠띠빵빵 출발합니다. 띠띠뽀 띠띠뽀 자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출발. 마치 아기를 낳아본 사람 같은 엄청난 아, 애비를 좋아합니다. 유가 스킬을 보여주고 계시다. 애비를 좋아합니다. 잠깐만 주제가 이게 뭔데요? 주제가 이걸 먹고 표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면 풀을 내가 한 달 동안 키워줄게. 무료 시터권 달려있는 거네? 어 시터권. 그 레몬 챌린지 같은 거네? 메가 바이타민 C. 어 바이타민 C 3000. 내가 35년 동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싫어. 비타민 C인데 이게 완전 가루로 돼 있어서 네. 완전 흡수가 빠르고 이거를 원래 하루에 한 팩만 먹는 건데 메가 요법이라고 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개인적인 요법이에요. 네? 뭐 하루에 세 봉지인가 네 봉지 먹는데 그럼 잠을 4시간만 자도 안 피곤해. 오줌이 이 색깔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요. 내가 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물을 많이 안 먹으면 요골결석에 걸릴 수도 있으니 그렇게 먹을 경우에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챙겨야 될 게 되게 많구나. 하지만 어쨌든 자셔보겠습니다. 표정이 안 변합니다. 표정이 안 변합니다. 벌써부터 변하는데? 하나 고정해. 하나로 고정해. 아 하나 고정? 어 정색. 어 왜? 떨려. 한 달이 걸려있어. 혓바닥에 중앙에 넣어주시길 바랄게요. 이게 불법으로 먹으려면 목구멍에 넣으면 살짝 불법이거든. 그리고 물을 주지 않겠어. 그대로. 벌써 끝났어. 너무 멋있지 진짜. 미치겠지. 빨리 먹어. 커피 먹어. 커피 먹는 게 그나마 덜. 장난 아니지 진짜. 아니 레몬 챌린지가 아니고 이거 챌린지야 된다니까.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나마 커피가 제일 빨라. 남편한테 실험해. 빨리 가서 내가 죽게 할게. 제가 동화약품 뭐 광고는 아닌데요 세상에서 가장 시국 괴로운 비타민C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두 봉지씩 먹어보세요. 육아하기 참 편하실 거예요.
근데 효과는 좋다고 하더라. 편집자님이 눈물 나는 컷 하나 찾아서 달라 그랬는데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너무 쉽지 않아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어떻게 인간이 만들라고 이런 걸 만들었지? 아니 이걸 어떻게 먹지? 나는 표정만 봐도 침이 나와. 소원 들어줄 척하고 표정 변하지 말게. 진짜 안 변하면 그 사람은 진짜 인간이 아닌 거. 내 남편 AI인지 인간인지 확인하러 가봐야겠다. 확인하러. 와 진짜 대박이지. 연일 집에 컨텐츠가 산더미야. 이거 봐. 보면은 이 집에 컨텐츠 산더미죠? 산더미야. 끝도 없어. 자, 종종 만납시다. 예예예. 예, 예. 가까이 사시 사니까요. 언니 공부 안 하는 날에 부르면 오, 보겠습니다. 호야 빠이빠이. 이제 빠이빠이 할 거예요. 불러. 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것 같지만 바지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 어, 예. 어, 예. 저희가 그래도 시민을 지킨답니다. 이게 호야. 아 멋진데. 빨리. 아, 제 찌까난 게 저게. 바랍니다. 어, 사람이라고. 저는 항상 남의 컨텐츠 기획해놨어요. 아까 전에 토크로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을 컨텐츠들이 수두로 빽빽한데 그녀의 채널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뿐. 종종 토크를 하시죠. 조만간 또 보겠습니다. 후야, 너 이거 살까? 후야, 여기서 잘래? 이런 컨텐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반응. 반대, 엄마 나라가 마치 고양이 같아. 이런 고양이잖아. 갈까?